물리학적으로 그 더 깊은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나쁘다. 그래요. 엄청나게 나빠요. 엄청나게 나쁘니까 너도 끊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친구가 탁 정색을 하더니 저를 많이 쳐다보고 굉장히 뭐랄까 서운한 그리고 또 화가 좀 난 듯 한 표정으로 저를 탁 쳐다보면서 담배를 쫙 담배각을 꺼내더니 한 개 탁 뽑아가지고 라이터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탁 하더니 담배를 한 모금 쉬더니 그다음에 제 얼굴에 대놓고 야 인마 왜 이래 그러더니 상구야 나는 담배 없으면 살 맛이 없는 사람이야 이 담배가 내가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낙이요. 그렇게 담배 없으면 난 못 산다. 그래서 담배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내보고 담배를 끊으라고 말하는 거는, 나보고 뭐요? 뭐, 아무 낙도 즐기지 못하고, 그냥 살아라. 그 말은 죽는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네 뜻은 잘 받아들겠지만, 나는 담배 끊으면 못 사는 사람이니까, 앞으로는 담배 끊으란 말 절대로 안 하면 참 감사하겠다. 그래서 정색을 하고, 아주 정중하게, 신중하게, 이 상구라는 친구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 딱, 보니까, 아하, 못 말리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 앞으로는 절대로, 담배 끊으란 말 내가 그런 잔소리 안 할게. 그래. 우리 뭐, 오래간만에 왔는데, 예, 기분 좋게 지내다. 지내자. 그래서 지금 다 담배를 쭉 다. 한 개를 다 피우고, 이제, 제뜨리에, 이제, 꽁초를 탁, 끄면서, 혼잣말로,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끊고 싶어, 안 끊고 싶어? 끊고 싶어. 끊고 싶어, 안 끊고 싶어? 안 끊고 싶어. 끊고 싶어, 안 끊고 싶어? 끊고 싶어. 끊고 싶어, 안 끊고 싶어? 안 끊고 싶어.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끊고 싶은 나도 있고, 안 끊고 싶은 나도 있고. 왜 우리 인간은 그렇게 두 나가 있어? 거짓 나와 뭐요? 참나. 그러니까 둘이서 이 안에서 항상 투쟁하고 있다. 그것은 정신이 있고 잡신이 있어서 그래.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한 사람, 나 한 사람인데 실제로 내 안에는 두 사람이 서로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 쑥을 극복하라, 그 웃는 연습을 했다는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변하고 싶은 나도 있고, 뭐예요? 나를 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가
내 속에 같이 있어가지고 내가 변하는 나를 확고하게 선택하고 이제 거울을 앞에 두고 진짜로 웃으면서 내가 변해보려고 악을 쓸 때 나를 변하기를 원치 않는 그 악령은 날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하고 비웃었단 말이에요. 나를 쑥스럽게 해가지고 에이 못해먹겠다 쪽팔린다 내가 나한테 쪽팔린다. 그래서 나를 변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어. 그래서 인간은 내 자신을 내가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면 참 복잡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 안에도 담배를 끊고 싶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담배 안 끊어. 그두 상반된 나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사실 뉴스타트는 그 두 나 사이에 일어나는 그 투쟁에서 항상 뭐예요? 생명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강력하게 선택해.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끊기는 끊어야 되겠는데. 결국 그 친구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택이 그 친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자, 이제 그러고 있는 판에 이 친구가 저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이번에 미국 온 김에 너도 만날 겸 해가지고 라스베가스를 꼭 가보고 싶다는 거야. 근데 이제 저는 그 담배 연기, 뭐 공기 나쁜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스베가스 가면 그 호텔 안에 공기가 너무 나빠요. 그 뭐, 이런 강당 한 4개, 6개 정도 큰 그 홀에 도박장이 있잖아요. 왜 담배 연기가 촉하다고. 그러니까 호텔은 거기서 라스베가스 호텔에 자면 그 호텔 방으로 올라가려면 일부러 도박장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박장을 통과하다가 어떻게 또 한번 땡겨볼까 유혹을 받고 이제 도박장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 그 공기 나쁜 데를 통과해서 방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구조로 일부러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라스베가스 같으면 막 딱 질색이야.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친구가, 정말 미국을 정말 어렵게 왔는데,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로 구경을 시켜주고 싶어. 길이 뭐예요? 기억에 남을 아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를 데려가고 싶었냐 하면, 제가 살았던 곳이 캘리포니아 주니까,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요세미테 국립공원. 멋진 곳이에요. 폭포가 탁 이렇게 있고 정말 여기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런 데도. 이제 요세미테 폭포를 가봐야 폭포가 뭔지를 알아요. 아시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폭포를 보면 그저 뭐 비룡 폭포나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폭포의 높이가
거의 1000m입니다. 1000m. 정확하게 하면 975m. 까마득하게 높아요. 세상에. 그래서 이런 폭포에 뭐 비룡 폭포는 갖다 댈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한번 와서 여기 와서 그러니까 여기 가는 게 참 시내에서 너무 멀어요. 라스베가스도 제가 살았던 곳에서 한 7시간 걸리지만 여기도 비슷하게 걸려요. 여기도 이 산길로 이 고속도로가 없어가지고 시간이 상해요. 그래서 여기 라스베가스 갈 바야 이 친구를 여기를 데리고 와서 보여주면 정말로 고마워할 것 같고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 보자 얼마나 폭포가 높은지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게 버스예요. 자 버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 거기 그 있습니다 국립공원장 그 나무들이 굉장히 키가 커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폭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헬리콥터를 탔다고 생각하고 자 빨리 타세요. 예, 네, 자 떠납니다. 이제 타타타타타타타타타 자 올라갑니다. 쭉 갑니다. 예, 네, 자 오, 벌써 여기 물보라가 막 튀네요. 조금 어지러우신 분들, 멀미하신 분 좀 몇 분 되나요?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한참을 올라갑니다 헬리콥터 타고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와, 예, 1000m로 올라왔어. 이런 곳이. 사람들이 가서 처음 보면, 와, 그냥 압도당하는 거죠. 응? 응. 그래서 여기를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좋은 데가 있어.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면 거기로 가야지. 그래서 오케이. 그 어떤 데인데? 그래서 내가 미리 내가 얘기하면 그러니까 너를 꽉 놀래켜 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따라와. 그게 친구 말이 진짜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나? 뭐 진짜로 좋지. 거기도 7시간 걸려. 그런데 진짜로 안 좋으면 내가 뭐하려고 7시간 운전해가지고 같이 가자 그러겠냐? 그래 그러면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7시간 운전한다는 게 그게 길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도착했어. 그래서 내려서 이제 가서 전망대 가서 보면 막 그냥 막 생기 밖에 안 밖에. 와, 막, 이야, 그날따라 막, 물이 막, 참 많고, 바로 막, 그래서, 여기는, 6월 초까지는 폭포 물이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 산에 물이 뭐예요? 다 얼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6월 초부터 폭포물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8월 중순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또 안 떨어져요. 물이 다 말라버려. 왜? 캘리포니아는 비가 안 오니까. 요즘은 캘리포니아도 비가 자주 온대요. 근데 딱 그러니까 이 폭포가 물이 많이 꽉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데?
그런데 그날따라 막 웅장한 거야. 그 소리 막 전 막 완전히 막 생기를 받아가지고 막 엔도르핀 막 세로토닌 막 나와서 크고 이제 뿅 가가지고 막 그냥 와 멋있다 이제 이러고 한참을 봤어요. 근데 이 친구는 내 뒤에서 이제 올려다보고 있는데, 이 친구 조용해. 그래서 저는 이 친구도 뿅 갔는 줄 알았어. 그런데 담배 연기 냄새가 나는 거야. 그죠? 돌아보니 이 친구 뭐하고 있게? 이러고 있어. 그 제가, 안 좋아? 그랬더니, 다 봤으면 빨리 가자. 빨리 가자고? 어디로 가자고? 그랬더니, 야, 엄마,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로 데려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거기로 가자 이거야. 그 이 친구는 거기로 가는 길에 여기에 잠깐 들렀다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뭐라 할게. 여기가 거기라고. 그러더니 이 친구가 피우던 담배,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마, 방울에서 물 떨어지는 거를 배주러 왔냐, 이거야. 나 다 봤다, 이거야. 보니까 바위에서 물 떨어지네.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거를 사실이라 그런다. 사실. 틀림없이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그 친구는 이 요세미테 폭포에 진실을 보지 못하고, 뭐만 본 거예요? 사실만. 이 세상에는 진실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만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다 얘기하는 건 뭐예요? 사실밖에 얘기 못해요. 그래서 참으로 진선미가 제외된 생기가 없는 사랑이 메마른 그런 곳이 돼버린 거예요. 캬,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는 이 친구를 가장 좋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갔는데 이 친구 한국 돌아와서 다른 친구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자식이 말이야, 라스베가스 좀 가자 그랬더니 말이야, 어?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배워주고. 이렇게 살면 허무해요, 안 해요? 허무해요. 진선미, 그 사랑이 없는 곳은 허무합니다. 허무하다는 거는 그 속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즉, 생기. 생기가 없는 것은 어떤 곳이라도 허무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냥 기가 꽉 막혀가지고, 이 친구 떠날 때는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떠났어요. 참, 참,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다 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각자가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진실을 추구하느냐, 사실만을 추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과 진실, 이거 참.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나는 이제 양양낙산사에 가서 죽을 거야. 라는 결심을 했을 때는 내가 한 인간으로서 내가 사는 이 세상에 사는 삶을 뭐만 가지고 삶을 따졌어요. 뭐 먹고 자고 싸고 그렇죠. 공부 죽으라고 하고 그래서 그래서 죽으라 하고 일해가지고 돈 벌면 또 먹고 또 자고 싸고. 그게 뭐예요? 인생을 뭘로만 본 거예요?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상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인생을 어떤 의미 있다. 어떤 의미를 추구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만 보고 산다. 이것은 내가 나를 불행할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 선택하는 방향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때 이제 이제 죽으려고 제가 자살을 결심을 하고, 그래서 독감에 걸리면서, 내가 이제 너무나 궁금해진 게 있어요. 산다는 게 이렇게 허무한 것밖에 없는데, 왜 독감에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왜 살고 싶어지는지를 어떻게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자, 그래서 살고 싶은 이상구가 있고, 죽는 것이, 빨리빨리 죽는 것이 현명하다는 이상구가 있었어. 그 두 다른 이상구야. 동일한 인생을 앞에 두고. 그것도 결국, 뭔가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네? 성령과 악령. 정신이 있고, 잡신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두 영적 에너지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너무 맛있게 먹은 모양이야, 또. 그 올리브유하고 빵 때문에. 너무 잘 먹어요. 근데 이 장이, 아직도 100% 회복이 안 되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또 막 처먹다가. 자,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결정을 낸 줄 아세요? 왜냐면 난 무슨 이유로 내가 죽지 말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도 불구하고 죽고 싶지가 뭐요? 않고 막 살고 싶어. 그 독감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욕구는 내가 볼 때 내 욕구는 아니야. 근데 내 속에서 그게 막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라는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섣불리 인생을 허무한 거야.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사실적으로 논리적으로
결론 내린 대로 죽어버린다는 것도 뭐예요? 현명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다행히 했어, 제가. 그 생각을 안 했더라면 결국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상구, 이상구, 너 왜 살래? 그럼 난 할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상하게 살고 싶은 그 나를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달을 때까지는 섣불리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너무 경솔한 짓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자살을 취소는 하지 않았어요. 취소하지 않고 연기하기로 했어. 언제까지? 그 무조건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그게 왜 그런지를 내가 알아보고 그래서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원인이라 그러면 나는 죽을 거고 그쪽이 야 내가 전혀 몰랐던 분야로서 와 맞았어 하면 내가 살아갈 거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래 이왕 자살을 연기했으니까 그동안은 살아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고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도 이제 사는 게 다 뭐냐면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사는 거는 돈 벌어서 어떻게 한번 잘 살아보는 거야. 어쨌든 살아보다가 이제 어떤 그 내가 왜 그렇게 독감 걸렸을 때 죽기 싫어했는가를 그 원인을 내가 깨닫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새로운 결정을 내리겠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살 보류 상태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기쁨이란 것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제가 술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그렇게 의사 생활하면서도 이제 술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술 먹고 노는 것이 친구들 불러가지고 그게 제일 큰 낙이었어.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낙이 뭐냐면 자. 하여튼 돈 열심히 벌자.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벤츠도 타고 이왕 한 세상 안 죽고 살 거 잘 살아봐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사는데 돈이 막 벌리는 거예요. 돈이 왜 그렇게 잘 벌리는지 모르겠어. 우리 동기생들은 막 힘들게 병원을 열었는데 개업을 했는데도 환자가 안 와가지고 막 힘들고 그랬는데 저는 막 환자가 막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업한 지 한 6개월 만에 세상에 겁도 없이 벤츠를 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알레르기 의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백인 동네에 미국서는 이 동네 단위로 돼 있어요. 그 동네에 이제 병원을 하나 세우고 그 병원을 주의로 해서 의사 그 이제 뭐 한국에서는 개인 병원이라 그러지만은 미국에는 그 개인이 내 혼자서 뭐 하는 내 병원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의사가 이제 환자를 보는 곳을 그거를 이제 개인 병원이라고 했는데 한국식으로 그거를 미국에서는 오피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환자들은 내 오피스로 찾아와서 내가 진찰을 하고 간단한 검사 해보고 입원할 환자가 있으면 뭐예요?
그 병원에 입원시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병원이 한 개만 있으면 뭐 경쟁이 없대. 병원이 그 동네 한세 개가 있다. 그러면은 막 병원들이 의사들 꼬시려고 막 얼마나 경쟁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의사 식당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막, 최고로 막, 비싼 거, 맛있는 거 막, 그렇게 해줘가지고, 와, 잘 먹었네요, 그때. 그래서 그거, 그렇게 고기 막 먹고 막 이러다가 이제 천식도 걸리고, 막, 이제 그렇게 병이 막 생겼어, 그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벤츠를 샀어. 벤츠를 샀는데, 저는 벤츠를 사기 전에 그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고속도로에 이제 나가서 운전 차 가다가, 제가 벤츠가 옆으로 지나간다 그러면, 너무너무 저거를 내가 빨리 사야 될 텐데. 저 벤츠를 끌고 다니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서, 저 색깔 괜찮네. 그래서 벤츠가 지나가고 앞에 가거나 혹은 뒤에서 오고 그러면 눈이 뚫어져라 벤츠를 쳐다봤어. 근데 제가 벤츠를 탁 사가지고,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타고 가면, 아, 이 미국 사람들은 아무도 안 쳐다봐. 미국 사람들이 그게 참 놀라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만큼 지독하게 관심이 없어. 그냥 벤츠 타면, 벤츠 좋다. 그리고 끝나. 근데 저도 미국 사람들도 다 제가 갔을 때, 제가 그때,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미국에. 그게 벌써 50년 전 얘기니까.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쳐다보면서, 부러워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남이 안 부러워해 주니까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영 김샜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슨 생각이 났냐면 내가 이 벤츠를 사서 영 기대했던 만큼 행복하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벤츠를 사서 행복감을 누려볼까? 하다가, 무슨 생각을, 그때 이제 우리 세브란스 동창회가 있었어. 그러니까, 동창회가 빨리 열려야 돼. 그래야 내가 내 벤츠를 몰고 가서, 이제 폼을 잡을 텐데. 그래야만 이제 나는 벤츠 샀다 하는 이제 지잘난 맛이 또 나올 거 아니요. 그래야만 이게 행복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동창회를 이제 8월 중순인가 대충 하게 됐다. 휴가 받는데. 그래서 그 동창회가 언제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아무리 동창회에서 편지가 오기를 기다려도 편지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기다려가지고 이제 마침내 우편함을 탁 열어보니까 동창회에서 편지가 온 거야. 이야, 드디어 동창회를 하는구나 하고 편지를 탁 뜯어보니까 이번 동창회는 사정상 연기하겠대! 유전자 팍 꺼졌어.
그러면 벤츠 사가지고 스트레스 더 받았다니까요? 행복하지는 않고. 응? 여러분,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다음 동창회는 12월 달에 하겠대. 그 뭐라 그래요? 그 막년회를 겸사겸사 해서. 와, 그래서 여러분 7월 달부터 8월 달, 9, 10, 11, 12월 달까지 기다리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드디어 이제 동창회 날이 된 거야. 그래서 저는 본래 동창회들 잘 참석을 안 하고, 이제 그러던 놈이 이제 제일 먼저 출발했어. 왜? 주차 공간을 잘 잡아야 돼. 아시겠죠? 그 어떤 돈 많이 번 부자 동네 사는 그 LA의 그 LA 남쪽에 내려가면 아주 그 바닷가 그 시원하고 그런 곳이요. 팔로스벌드라는 아주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 이제 그 동네에 이제 선배 집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동창회를 한대.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시간 걸려. 그래서 이제 근데 일찌감치 30분 되고 왜 제일 먼저 가가지고 그 집 현관 앞에 정문 앞에 딱 세워야 돼.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 오는 동창들이 와, 얘 웬 벤츠가 와 있어? 이거 누구 차일까? 그래서 나중에 들어와서 저 벤츠 저거 누구 차지? 그러면 이제 제가 뭐예요? 이제 하려고, 그렇게 행복해 보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찍 가서 제일 먼저 도착했어. 그래서 이제 그 정문 앞에 세웠어. 세웠는데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되게 부자들이 사는 동네는 어떤 동네는 밤에 가로등을 꺼라. 꺼자. 그래서 동네 자기들끼리 그 동네만 이제 약속을 해서 딱 그 왜 이게 가로등이 켜져 있으면 뭐 뭐 골치 아픈 티네이저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 골치 아프다 그래서 그런 동네야. 그게 이제 12월 달 해가 벌써 뭐예요? 5시 반에 해가 져버렸는데, 그 이제 7시 반에 도착하니까 캄캄하잖아. 차가 모여야지. 와,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은, 차가 안 보여.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자리 세워봐야 아무 효력도 없어.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허탈감에 빠졌어. 내가 지금 동창회를 몇 달을 기다려가지고 지금 왔는데, 이게 폼을 잡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그래.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벤츠는 뭐예요? 이 차 벤츠가 내 차라는 것을 누군가는 뭐래요? 알아야 된다고, 지금. 알아야 돼. 그래서 내 다음 오는 차는 바로 내 뒤에 세울 거 아니요. 그 뒷차가 오기 전에 우리 선배님 집을 못 들어가겠어. 그래서 다음 동창이 올 때까지 그 캄캄한 데서, 날씨는 좀 추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나를 봐도 참 꼴불견이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그때는 제가 하나님도 믿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상구야, 너 왜 이렇게, 왜 추운데 여기서? 그러자. 시끄러워! 참, 내가 봐도 웃기는데, 그 웃기는 짓을 내가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저 뒤에서 차한 대가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동창인 모양이다. 하고 이제, 뒤에 딱 갖다 붙이면, 나도 방금 도착한 척 하면서, 문 열고 탁 나가면서, 아, 인사를 하면, 그 뒤에 도착한 동창이, 딱 뒤에 딱 붙여서 보니까 벤츠란 말이야. 그렇죠. 야, 이 벤츠가 이상구 거구나를 뭐요? 알게 되면 소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딱 갖다 붙이면 내리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안 갖다 붙여 안 돼. 슉! 지나가 버려. 동창이 아닌 거야. 속에, 이 속으로 혼자서 얼마나 민망스러운지. 이 뭐하는 짓이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죠? 아, 그래가지고 이제 또 기다려. 또한 10분 기다리니까. 그때는 차 오던 데 뒤에 차 갖다 붙여. 아,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나도 방금 도착한 척 하면서 또문탁 열고, 내려서, 이제 손을 이렇게 흔들어줘, 뒷차한테. 그럼 마침 내리는 동창이 누구냐 하면, 내 동기동창이야. 이 친구가, 이야, 저씨 벤츠 샀잖아!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 산지 얼마 안 됐어. 이랬으면서 이제. 근데 이 친구는 막, 이야, 너, 자식아, 어떻게 벌써 벤츠를 살수 있어? 다 그런데, 그 말하는 음성이 배가 상당히 아픈 것 같아. 근데 나는 그 친구 배 아파하는 게 얼마나 행복했던지. 그러면서 이제 현관으로 향하여 이제 걸어 들어가는데 정문에서 아이 친구가 김새는 소리를 하는 거야. 뭐냐면 뭐 배가 되게 아팠던 모양이에요. 그때는 요즘은 뭐 벤츠 종류가 많잖아요. 여러 종인데 그때 그 당시에 미국에서 수입한 벤츠는 딱두 종류밖에 안 됐어. 그 세단은 450. 450, 아,는 큰 세단이야. 8기통. 그 다음에 280, 그건 훨씬 싸. 그거는 6기통. 그래서 이제 저는 450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뭐라 하면, 야, 280이지? 그래. 아, 김새서. 450인데, 그거를 280이라 그러니, 아니야, 임마, 450이야. 그랬더니, 정말로! 그때 지차로 돌아가가지고 헤드라이트 다시 켜가지고, 딱 보니까 450. 이야, 이제, 450을 어떻게 다 사냐. 네가 개업한 지 얼마 됐다. 배가 막 진짜 아픈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자, 벤츠도 사고 이러면 사실상 행복한 거야. 그렇죠? 뭐 남들은 못 사고 나는 벤츠 타고 이런 걸 사실상 행복해. 그러나 진짜 행복은 몰라.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턱 선배님 집에 턱 들어가, 야, 어서 와, 뭐 이래서 하는데, 그이 친구가 이제 선배님 벤츠 샀어요.
근데 우리 선배는 하나도 안 놀라. 뭐 벤츠가 대수냐 이런 태도야. 그렇죠? 또 김세수. 일희일비라는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이제 동창회 속속 도착하는데 이 우리 동기생이 앉아가지고 홍보를 막 하는 거요. 이 상구 말이야 벤츠 450을 샀다고. 그러면 어떤 동창 이야 450을 다 샀어. 뭐 얼마 줬냐. 뭐 이러면 이제 또 신나서 또 이제 구라를 치고 그랬는데. 아, 이 친구가 잘 홍보를 잘 하던 놈이 지금 막 이제 동창들이 더 속속 도착하는데 이 친구 화장실 가서 안 나오는 거야. 그 홍보 부장이 안 나오네. 그 이 친구가 뭐 큰 거를 보내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벤츠 사가지고. 남이 안 알아주면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나의 행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비교적 또는 상대적 행복이라고 부른다. 행복 아닌 행복. 사실상 행복. 아. 그래서 그날 이제 동창회를 잘 끝나고 술도 한 잔 돼가지고 가나하게 해서 새벽 이제 1시 반쯤 동창회 끝났어. 그리고 이제 차를 몰고 이제 또 집으로 가려면 1시간 걸려야 돼. 그래서 집에 다 와 가는데 네, 뒤에서 교통전경이 번쩍번쩍 소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 옆에다 붙였어. 응. 내가 술 먹었지. 요즘은 훅 불면 알코올 농도 얼마 나오잖아. 그렇죠. 그때 미국에도 그런 거 없었어. 그런데 술 먹은 걸 입증하려면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예. 네. 교통선경이 콘크리트 바닥에 줄을 쫙 앉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줄 따라서 내가 두 손 벌리고, 이렇게 누굽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술 먹었다. 그러면 이제 면허 날아가는 거예요. 와, 진땀 나대요. 그 술 먹었거든. 이런 쇼를 다 하고 벤츠 때문에 그 마침 통과했어. 와, 이놈 뭐 벤츠 사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예,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말 아 그 참 아. 이 사실상 잘 산다. 사실로 잘 사는 거하고 진실로 잘 사는 거는 뭐예요? 너무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그 친구가 이 요세미트 아름다운 요세미트 폭포를 보고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이 복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모르는 거야. 예, 네, 보고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진리, 예, 네. 정말, 그리고 무엇이 사실이며 무엇이 진실인가,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을 놓칠 때, 우리가 꼭 진실을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 마음 속에 조용한 음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도 담배꽁초를 상구라는 친구 앞에서 끄면서 뭐라 그래요?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그때 선택을 해야 돼.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뉴 스타트 생활을 해가면서, 그런 그 하나님의 음성 꺼내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지금 이 순간이 뭐예요? 웃을 때야. 긍정적으로 다시 생각해.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들을 매 순간마다 지켜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실만을 말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 네. 나는 사실만을 알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진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선택을 아주 부드럽게 사랑의 음성으로 올바른 정말 생명 쪽으로 선택을 촉구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의 방향으로 선택하셔서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 속에 있는 진실을 발견하시면서 그 진실 속에 있는 생기로 다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